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오이와 호박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오이의 원산지는 인도 북서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덩굴 손으로 감고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금은 오이망을 설치해주는 모습입니다. 호박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요, 호박도 덩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굴 손으로 감고 성장하기 때문에 보통 오이망을 설치해줍니다. 오이망이 없으면 장마에 오이와 호박이 썩죠.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세워주고 줄을 감아줍니다. 오래 걸리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줄은 위아래 양옆으로 충분히 설치해줘야 바람에 안 날아갑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오이망을 올려줍니다. 오이망을 타고 식물이 올라갈 거예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나중에 여기가 그늘이 생길 거예요. 오이는 잘 올라갈 수 있게 망 밑에 심어줍니다. 뿌리가 안 다치게 조심해야 합니다. 올해는 오이 3개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얼음물에 넣어 먹으면 꿀맛이죠. 귀여운 호박도 심어줍니다. 호박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보통 시골에서는 애호박을 심어줍니다. 애호박은 전으로도 최고지만 된장찌개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올해는 호박을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